롯데건설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법인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롯데건설 직원들과 조합원 등은 각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선고됐고, 현장 책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수주 용역업체 대표 A씨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. 롯데건설과 그 직원 등은 2017년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에게 총 1억 3천만 원 상당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